빨리빨리 합시다. 천천히 하세요, 선생님. 어, 오토바이 타고 빨리빨리. 아니, 이거 무슨 뭐 기한 정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자, 197쪽. 선생님, 질문. 네. 아니, 거기 그 어디요? 맨 마지막 줄이요. 네. 여기 초차, 유, 조차. 조차는 유, 조차니. 예. 조차라. 조차, 조차를 두 번 썼는데. 아, 조차는 유, 조차라. 조차 창졸은, 조차와 창졸은, 이렇게. 조차와 창졸은 다 박촉 이오, 박촉 불박 불가지 의이라. 됐죠? 초차는 유, 조차니, 조차와 창졸은 개 박촉 불가지 의이라.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글자인지 다도 지금 봤습니다. 송공, 진후, 체인, 위니, 벌정이라. 이거 우리 이미 공부했지만은 송나라는 군주가 되고 체나라는 후가 되고 체인 위인이다 그러면은 군주가 아닌 다른 대부가 참석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참여했다라는 거 다 정나라를 쳤다. 그 다음에 가을에 휘, 솔, 사, 회, 송, 공, 진후, 체인, 위인, 벌정이라. 자, 휘가, 가을의 휘가, 휘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아무 소리 없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노나라의 뭐 대부 이렇게 되겠죠. 휘가 군사를 이끌고, 그러니까 송공, 진후, 체인, 위인과 회담을 한 뒤에 이제 공모해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바로 정나라를 쳤다 그랬습니다. 이에 대한 두의 주석을 보면 공자 휘는 이제 공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자인 휘는 노나라의 대부인데 노대부니 불칭 공자는 공자라 일컫지 않는 것은 질기 고청이요. 그 막 그 억지로 계속 그저 쫄라대는 거죠. 고청이니까 그 계속 졸라대면서 고청 강군입니다. 막 어거지로 그 청하면서 그 다음에 임금을 그 강제하여서 강제한 것을 미워함이라. 그러니까 집요하게 그 청하고 그 다음에 임금을 강제하여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한 것을 미워하여서 미워한 것이니 이 불의예라. 바로 불의하기 때문이라. 제외 대부 편하니 그 여러 저 제외에 저 외에 대부는 외대부가 되는 거죠. 저 외대부를 폄하한 것이니 저 외대부를 폄하할 경우에 개칭인이라 다 인이라라고 칭하였느니라. 그리고 지어 내 대부 폄즉 내 대부에 대해서 폄하한다. 외대부 내대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조정 안에 대부가 있고 바깥에 이 뭐예요 시급지 받아 밖에서 활동하는 대부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대부에 대해서 그 폄하한다면은 개거족칭이라 다 족성을 버리고 이름을 칭하느니라 어 기사지 어 체 그죠 그래서 이거 기사의 체에 타국 가언 모인 이인이라 다른 나라일 경우에는 가히 아무개가 그죠 아무개 사람이라라고 하고 말할 뿐이니라. 노나라의 경우는 뿐인데 노지 경좌는 부득 언 노인이니 그죠 노나라 사람의 노나라의 그 경이나 그 옆에서 보조하는 대부에 대해서 노인이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노나라 역책을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소이 위이해라 그래서 이로 여기에서 이것이 다른 바이라. 휘와 닉이라고 하는 것, 이기라고 하는 아까 장공 3년편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휘와 이게 바로 거족하니, 그죠? 휘와 이글 다 족성을 버렸으니 이것은 바로 전에서 질지라, 바로 미워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단은 숙손 표왈 언 위 명이니 그러니까 숙손표에 대해서는 숙손표는 지금 숙손표는 애공 27 아니 양공 27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숙손표에 대해서는 바로 위명이라라고 명을 어긴 것이라라고 말했으니 차기예라 다 그러한 예이라. 그 다음에 이 주석에 대해서
정예활 정백이 시완 내 귀 방 하고 그죠? 그 원래 이제 사자로 보냈다라고 하는 걸 전부 다 원래 시라고 쓰는데 우리말에서는 그냥 통상 다 사사 하는데요. 어쨌든 정백이 완을 사신으로 보내어서 사신으로 바로 방 땅으로 보내었고 경인일에 아입 방이라 경인일에 바로 우리의 방 땅으로 들어왔다. 아, 자, 방이라 안 하고 참 팽이라 읽으려고 그랬죠. 팽전. 팽팽. 앞에서 공부한 거 기억나나요? 그 팽전이 있고 그 다음에 허전이었던가요?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좌전 서문에 아까 59쪽 60쪽에 한번 보세요. 그때 한번 읽은 기억이 났을 겁니다. 59쪽 60쪽에 보면은 보면은 그 예를 들은 것 같아요. 완이 성장하고 하니, 그죠? 59쪽에 보면은, 자, 완미하게, 자, 은미하게 하면서도 문장을 이룬 것이 있는데, 곡종의 훈하여, 그러니까 완곡히 하면서도 그 의리를 따라서, 의리의 그 뜻을 따라서 대순을 나타냈고, 크게, 그죠? 순했음을 나타냈으니, 재소 피, 위 피거나, 혹은 벽과 허전지류라 그래서 저 옥을 더 보태어 가지고서는 저 허전에다 옥을 더 보태서 바꿨다라고 하는 이 종류인데 관련해서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임금이 그 저기 보면 두 번째 줄 아 아래줄 첫 번째 줄 맨 아래쪽에 보면은 그 뭐냐 제우유 대공자 제우 가운데에서 큰 공이 있는 자는 경사 경사는 천자가 계신 서울이라 그랬죠. 경사에 수읍. 그죠? 그래서 읍을 주고, 읍을 주고. 그래서 장조이 숙언이니. 그래서 장차 조회하러 올 때 별도로 머무는 그 숙소로 제공해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호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에 그냥 마을 하나를 통째로 줬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조숙지읍이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방학이라 그러면은 사방에 그 오학 가운데 그 아래, 사학 가운데 아래에다가 역시 그 전읍을 주는데 이것은 바로 순수를 할 때, 임금이 가서 순수를 할 때 비탕수. 그래서 이제 따뜻한 목욕하는 물로서 함께, 그죠? 공목욕화를 하는데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탕목지읍이라 그랬죠. 노나라는 주공 때에 바로 조숙의 읍을 경사에다 받았고, 그것을 뭐라고 한다? 허전이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정나라는 바로 무공의 공로로 인해 가지고 탕목의 읍을 어디서 받았다? 태산에다가 받았으니 그것을 뭐라고 한다? 팽전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바로 요 내용입니다. 다시 198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그 어디냐 정백이 그 다음에 완으로 하여금 바로 팽땅으로 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팽땅으로 이제 자기네 나라니까 팽땅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들어가도록 하였는데 이제 레 귀라고 하니까 팽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올렸다 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제사 음식을 마련하도록 보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경인일에 아읍 팽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인일에 이 사람이 들어온 날짜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노나라에 팽전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이 팽이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급 제후 벌아 북비라 하고 또 제후가 우리나라의 그 북비를 쳤다라고 했고 북쪽 그 땅을 그러니까 이거 문공 17년 편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사패적이라 이거는 우리나라 군사가 바로 그 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장공 9년편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러나 연이나 노사케 특칭 아이니 그래서 그래 노나라의 사건인즉 다 뭐라고 하느냐 아라라고 해서 칭하였으니 기지 경좌 그래서 기지 우리의 경좌에 대해서 피평 역시 뭐 그거를 폄하 그죠 뭔가 죄를 준다 하더라도 그죠 폄하를 한다 하더라도 역가칭 아인이니 또한 우리나라 사람이라라고 일컬으니 소위 불련자
그렇지 아니한 것은 그렇지 아니한 것은 범문 무릇 아자라. 그죠? 아무개라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러니까 이제 아인이라고 하는데 이로써 그렇지 아니한 것은 범은 아자니 개 상류 타국지 사라. 그 다 위에 아자라고 하고 그리고 그 위에 타국의 말을 타국의 말이 있는 것은 고로 대타 칭아라.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저 그 우리를 일컬을 때에는 그죠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우리라라고 해서 이렇게 일컫는 것이라라고 했고 그래서 노나라 사람이 출회 타국에 그죠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로 나가서 회담할 때에는 상미오 타국지 문인이 위에 만약에 다른 나라의 그 다른 나라라는 그 글자가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가 발수원 아입고해라 굳이 그저 머리에다가 아인이라라고 발할 필요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굳이 이제 만약에 다른 나라가 먼저 들어가면은 쓰겠지만 여기 이제 송공 이렇게 쭉 들어갔고 윈 아까 휘에 대해서 지금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굳이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쓸 경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표현 내용이고 그 다음에 9월에 아까 복이라고 읽으세요. 9월에 위나라 사람이 주를 바로 복당에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아까 주가 자기가 그 환공을 죽이고 자기가 군주가 되었는데 아마 위나라의 어떤 대부가 이렇게 죽인 모양입니다. 주 시군이 입하니 주가 군주를 죽이고 스스로가 군주의 자리에 섰으니 미 여러 회라. 그래서 그런데 이 주를 다른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담에 참여하지 못하였느니라 미열이라는 거 그 회담의 열국의 하나로서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칭군이라 그래서 군주라라는 말을 칭하지 못했으니 예제 성공 16년이라 그러한 예가 성공 16년 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무리 뭐 찬탈을 했건 뭐 죽였건 시해하고 자기가 올라왔건 어쨌든 간에 만약에 다른 나라 제후들과 열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러면 군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인정을 해줬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복은 진지수명이라 복이라라고 하는 것은 진나라 땅 내는 바로 물 이름이라 그러니까 복수라고 하는 복수가에서 죽였다 이렇게 되겠죠. 관련한 바로 그 정의에서는 춘추지 세에 왕정 불행하니 그죠 왕의 정사가 행하지지 못했으니 상벌지 병은 상벌의 권력이라고 하는 거 병 차루병자를 권력이라라는 거죠. 상벌의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제어 천자라 천자에게 있지 아니했느니라. 그래서 시군 취국이 죄나 그래서 군주를 죽이고 나라를 취하는 것이 죄가 되지만은 수대 죄 수대나 그 시군 취국이 죄이면서 죄이고 모름지기 그것이 수대나 크지만은 약 이 여러 제후회자 즉 만약에 그런데 이미 제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서 제후들의 대열 속에서 회담을 하였다면 불부 토야라 다시는 토벌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저자가 나쁘니까 제후들이 다른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서 만약에 회담을 하지 않았으면은 같이 토벌하겠죠. 그런데 이미 열국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서 했다 그러면은 토벌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우 신자 살찌즈 그 신하와 자식이 죽임이 있다면은 즉 여시군 무이나 그죠 그 마치 군주를 시해한 것과 다름이 없지만은 다름이 없고 미필 예법 당연이라 반드시 예법에 그죠 예법에 마땅히 그러함이 없느니라 맞나요? 예법에 마땅하지 않느니라 근데 요컨대
기시속 여시라. 예컨대 예법에 마땅하지 아니하지만은 이런 것이 시군과 다를 바가 없지만은 자 만약에 그 신자가 죽인다면 그 신자를 죽임이 있다면 다시 아까 그 마지막 줄에 기후 신자 살찌죠. 그리고 아까는 저 제후를 군주를 죽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신자를 죽인다면은 그죠 신자를 죽임이 있다면 이것 또한 바로 시군과 더불어서 군주를 시한 것과 더불어서 다름이 없고 그죠 다름이 없고 그 다음에 반드시 예법에 그죠 예법에도 맞지도 않느니라. 그래서 요컨대 그런데 그때의 그저 풍속이 당시 춘추시대의 그 풍속이 여신이라 이와 같았느니라. 선공이 지금 살악입니다. 이거는 선공의 태자 이름이 바로 악이에요. 악. 선공이 태자인 악을 죽이고 그죠? 태자인 악을 죽이고 그다음에 취국 나라를 취하고 그다음에 남내어 제 제 나라에게 뇌물을 주고 내가 이렇게 해서 권력 자리에 오를 테니까 너 나를 인정하라 라고 해서 다른 나라한테 어마어마한 이 재물을 갖다 주는 거죠. 뭐 우리나라나 뭐 어떤 나라든 뭐 할 때 특히 남북한 대치할 때 너 우리나라 좀 뭐 도와달라 해가면서 그 국가 간에 하는 짓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는 식으로 우리가 뭐 얼마큼 수입해주고 또 뭐 개별적으로도 뭐 주는 게 있을 거고 할 테니까 그래서 제 나라에게 뇌물을 주고 이때 그 선공 관련된 내용이 이게 1246쪽에 나올 텐데 1246쪽 선공편에 나올 텐데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하고 이게 선공 원년편에 나오겠죠. 당연히 돈을 죽이고 들어섰으니까 그래서 제 나라에게 뇌물을 주고 이청회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다 회담을 청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열국들을 하고 나란히 회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해왈 전해서 이거에 대해서 회우 평주하여 평주에서 모여서 이정공위라 그래서 공의 자리를 정하였다 안정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예가 이르기를 찰립자 다시 말해서 권력을 찬탈하고 선자가 제후 기여지회 즉 제후들이 이미 더불어서 회담을 하였다면 부득부토라 다시는 토벌하지 못하느니라 신자 살찌여 시군 동이라 신자를 죽인 것은 바로 시군과 같으니라 그저 시군과 더불어서 같으니라 그러므로 공여제 회의 위 회의 그러니까 공이 제 나라와 더불어서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위정이라 그래서 자기 군주의 자리를 안정시켰느니라 정하였으니 바로 시기의예라 이것이 바로 그 뜻이라 성례라고 성례에 또 이르기를 제후 찰립에 제후가 찬탈하여 섬에 수의회 제후위 정이니 그래서 제후들과 회담하는 것으로서 발음을 세웠으니 이것이 바로 열국의 제도이라. 당시 이제 춘추시대 열국의 제도가 이런 것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천자의 권위는 지금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됐으니까. 지역 국내에, 그죠? 그러면 국내에 이르러서 책명, 그 책이죠? 책. 여기는 뭐 풀초자로 쓰면 항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의 그 책에, 책명에 위질이라 위자라고 해야 되나요? 책명에 그 우리가 위자라 이렇게 표현하죠. 위자라고 해서 옛날에 처음 그 벼슬을 시작할 때에 필선서 김영어 책 먼저 그 이름을 책에 쓰고 그 다음에 위사지 지러군 위자 위사지 지러 군하여 그 다음에 필스 이거 제가 하나 써드릴게요. 원문 자체를 위자라고 하는 말
지금 칠자를 이를 칠을 위자라고 해서 자라고 읽는데요. 이래서 중국 사전에 보면 고자 시 사이에 고시 옛날에 시 처음으로 벼슬할 때에 필 벼슬함에 필선서 기 명어 책하고 하니 위 처음에 벼슬을 할 때 책에다가 자기 이름을 먼저 이렇게 써두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그저 죽을 때까지 바로 임금에게 내 목숨을 갖다 맡긴다 이 소리입니다. 내 목숨을 맡겨가지고 그래서 그 자기의 죽음의 절도 그러니까 절개와 그다음에 임금에 대한 바로 충성을 표시한다 이런 뜻을 위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명 국내에서 그저 나라 안에서 바로 책에다가 그죠? 책에다가 이름을 그 쓰는 것이니 쓰는데 그 이름을 그 쓰는데 그러니까 위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위자하는데 이름을 써두는 것인데 즉 군신 분이정이라 그죠? 곧 이것은 바로 분이정이라 임금과 신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서로 간에 나누어져 정해져 있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므로 제 살 불성 군자는 그래서 죽여서 아직 임금이 되지 못한 자와 또한 역 성군 동의라 그래서 아직 그 이 성군 임금을 이룬 자와 더불어서 같은 뜻이니라 그래서 뭐 옮겨간 것 같다 아니다 옮겨갔다 그죠? 맞나요? 분이정이라 그러므로 저 살 죽여서 임금을 아직 이룬 자와 임금을 이루지 못한 자와 또한 성군자 임금을 이룬 자는 같은 것이라 같은 뜻이라 말씀하니 무슨 소리냐 결국 앞에까지는 잘 해결됐는데 위자니 분이정이라 그래서 이미 나누어진 것이라 같은 뜻이라 일단 밑에 거 봅시다. 그 다음에 두예가 앞서 주석에서 찰립자 찬타라에서 그 선자는 선자 제우 이 여지 회면 그죠? 제우들과 더불어서 이미 그 다음에 더불어서 회담을 하면은 신자 살지어 시군 동이니 신자가 죽이고 신자를 죽이고 이렇게 되나요? 신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임금을 죽인 것과 더불어서 같은데 만약에 아직 제후들과 더불어서 회담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신자 살지 불려 시군 동이라 신자를 죽였더라도 시군한 것과는 같지 아니하니라 말 되나요? 뜻이 지금? 찰립이라 찬탈에서 섰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두예가 앞서서 지금 표현한 겁니다.
찰립자라고 하는 것은 제후들이, 제후가, 그죠? 찬탈에서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건 제후가 이미, 그 제후가, 찬탈의 선자가 이미 그 회담을 하고, 그러니까 신자를 죽이고, 회담을 한 것이고, 그죠? 이미 회담을 한 것이고, 그래서 신자 살지어 시군 서로 어쨌든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회담한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신자 살지어 시군은 서로 같은 것이니, 같은 것이라 하였으니, 즉 아직 그 제후들과 회담하지 아니하였으면 신자 살지, 회담하지 아니했으면 신자 살지, 신자가 죽인 것은 불려 시군과 같으니라. 죽인 것은 시군을 회담에 참여하지 않고 신자를 죽이고 사와 같으니 임금을 죽이고 해보세요. 임금을 죽이고 신자를 죽이고 회담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게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회담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제후들과 더불어서 회담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은 신자의 죽임은 신자가 죽인 것은 이렇게다 신자가 죽인 것은 시군과 더불어서 같지 아니하니 그건 무슨 소리죠? 시군과 더불어서 같지 아니니 사여 성례 위자라 그 성례와 더불어서 성례에서 어긋난 것과 더불어서 같은 것이라 어긋난 것과 더불어서 말의 뜻은 이런 듯이 뭐 꼬였네. 일단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저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신자 뭐 임금을 죽이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임금 자리에 오르고 그죠 올랐는데 회담을 했느냐 그죠 찬탈에서 회담을 하면은 나는 정식으로 군주로 인정받는 것이고 찬탈에서 서더라도 회담을 하지 못하면은 회담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이거는 임금으로 인정이 안 된다. 일단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례 이른바 저 시 불성군은 그래서 저 죽이고 아직 임금을 이루지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냥 저 죽이고 임금을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은 여 성군과 동의인이라 마찬가지인가요? 저 임금을 이룬 것과 같은 뜻이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죽이고 성군을 못지 못한 것은 결국 죽인 것은 다 똑같으니 즉 장공 9년에 제나라 사람이 살무지 그죠? 제나라 사람이 무지를 죽이고 그리고 급차년에 그죠? 이 해에 위나라 사람이 주를 죽여서 이모 미회 제오라 그래서 해서 기죠 뭐가 아니라 그 아직 회담 제후들과 회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서 자기고 그죠? 그래서 자기를 쓰지 아니했고 그러니까 주에 대해서 그냥 계속 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 부종 양하 상살지 예라 그리고 그 둘 다가 그 아래에 서로 죽였다라고 하는 그죠? 이런 예도 따르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니까 위나라가 서로 죽였다는 예를 따르지 아니했느니라. 그 아래에 그래서 그러므로 온 영녀 성군 동이라 그래서 그 인군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라 여기서 그 다음에 약 기회자 후즉 기회 제후즉 그리고 이미 제후들과 회담하였다면은 신시 칭자기니 신하가 시해하였더라도 자기를 일컬으니 그죠 시해하였더라도 신하가 시해하였더라도 신하가 신해하였더라도 자기를 일컬으니 이것이 곧 문공 8년편에 제인이 시기 군 상인이 이것이라. 아, 아까 상인이 그저 이렇게 죽여 자기가 그 저기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제나라 사람이 그 군주인 상인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라. 이 사람 상인도 역시 찬탈에서 군주가 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조백이 조백인 부추가 살기 태자 그 태자를 죽이고 자립 스스로가 섰는데 성공 15년 편에 보면은 제후들과 동맹 후 척하니 그저 척당에서 동맹을 하였으니 조백기 예어 회연 후에 그래서 조백이 이미 그 다음에 제후들과 그 다음에 나란히 한 뒤에
진나라 사람이 집지 16년. 그죠? 진나라 사람이 그를 그리고 잡았는데, 그래서 그 16년 전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칭, 조인, 청우, 진왈. 조나라 사람이 진나라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양류 죄, 즉, 비록, 죄가 있더라도, 군열 제후의라. 그죠? 군주는 이미 제후들과 회담을, 그죠? 저 회담에서 나란히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열회, 즉, 성군이라. 그래서 회담에 참여하였다면은, 나란히 하였다면 바로 인군이 된 것이라. 그런데 여기서 주는 미 여러 회라. 아직 회담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불칭군이라. 그 다음에, 조인지 사즉, 조나라 사람의 말인 즉시 성예라. 바로 이제 예를 이룬 것이죠. 이제 제후에 회담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 참여한 예를 이룬 것이라. 그러므로 운 예가 그 다음에 성공 16년편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 아, 예. 그 다음에 살지어 복수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수 박냐라. 그러니까 그 복수의 물가에서 죽였다라는 것을 이름이라. 성례 그 토지명편에 보면은 이 복은 복 아래에 그 주석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궐이라. 빠져있다. 궐, 그 밑에 궐이라라고, 이 궐이라라고 하는 거 궐이라라고 하였는데, 애공 17년 전에 보면은 그 복수 아래 주석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는 자, 진류, 그 다음에 산조, 현에서부터 수, 하, 하수로 들어가고, 동북쪽으로는 경, 재, 그죠? 재음을 지나서 지, 고평, 거야, 현, 고평, 거야, 현에 이르러서 입, 재, 그죠? 재수로 들어간다라고 하였으니, 입재라 하니, 피, 복녀, 차, 명, 동이라. 그죠? 그 토지명에서 나오는 그 복수와 여기서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름이 같지만은 실이라. 실제로는 다르니라. 그러므로 두어 차, 불언, 궐이라. 그래서 두에는 이에, 여기에서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죠? 다만 복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그죠? 다만 복이라라고 표현했고, 근데 궐이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 말도, 그죠? 하지 않고, 궐이라라는 말도 쓰지 않고, 말하고, 나중에 궐이라라고 하는 표현 한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라고 하지 않고, 다만 진은, 아니, 복은 뭐다? 진 땅의 물 이름이라, 이렇게만 썼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 12월에, 위나라 사람이 입진이라. 아까 이제 주를 죽였고, 그래서 위나라 대부들이 바로 진 공자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보면 밑에 위인이 역 공자 진하여, 그죠? 위나라 사람들이 공자인 진을 받아들여서 입지라, 세운 것이라. 선기 득 중이라. 그래서 그 무리를 얻은 것을, 그죠? 잘 하였으므로, 선하게 여겼으므로, 좋게 여겼으므로, 불서 입어 위라. 그래서 입이라, 위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쓰지 않고 변문하여 문장을 바꾸어서 이 시의이라. 그죠? 그래서 의리를 보인 것이라라는 거죠. 들어갔다가 아니라 위나라 사람들이 그를 세웠다. 이런 식으로 그러한 예가 성공 18년편에 있고, 그때 다시 한번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내 성공 18년 전 예에 왈 뭐라고 표현했냐면, 범거기국하고, 그죠? 무릇 그 나라를 떠났다가 국력이 입지 왈 입이라. 그래서 나라 사람들이 맞아들여서 세운 것을 왈 자 입이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공자 진이 거위 거형하고 진나라를 떠나고 형 땅에 거처 하다가 위인 영이 입지하니 위나라 사람들이 맞아들여서 세웠으니, 법에 정당하니 서입이라. 그죠? 그래서 법에 따라서, 법으로 보면은 정당하고, 그래서 서입, 입이라라고 쓰는데, 의여 제 소백 동문하니. 그래서 마땅히 제 나라의 그 소백과 더불어서 그 문장은 같고, 그런데
전에서는 서왈 뭐라고 했냐? 윈. 문장은 같은데 서,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쓰냐? 위나라 사람이 입 진 나라. 그죠? 위나라 사람들이 바로 진중을 세운 것이라. 진중을 세운 것이라. 이것은 중리 선기 득 중이라. 그 중리께서 그 무리를 얻은 것을 기뻐했으므로 아니다. 위나라 사람들이 잠깐만요. 이거 맨 마지막에 진중 제가 이 진중이 위나라 사람들이 진을 세웠으니 진중을 세웠다 이렇게 되는데 진중 이거 한번 더 다시 더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그 중리께서 그 중을 얻은 것을 그저 좋게 여겼으므로 그러므로 개 상례 변문하여 그래서 그 떳떳한 예를 변화하니까 입이라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저 문장을 변경하여서 바꾸어서 그 뜻을 드러냄이라. 그러니까 누가 진이 들어왔다 위나라에 들어왔다라고 쓰지 않고 위나라 사람들이 진을 세웠다라니까 진이 많은 무리들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약간 진중으로 해야 되는지 일단 진을 세운 것은 위나라 사람들이 진을 세웠으니 이거는 중야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무리들이라 그래서 그 무리들을 얻은 것을 공자께서 좋게 여겼으므로 그러니까 무리라 진을 무리라라고 표현 그냥 하세요. 그냥 진은 그 공자의 이름이고 중 이렇게 한 것은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전 4년을 보면은 자 아까 그 맨 처음에 나오는 경의 문장은 여기서 안 썼다 그랬죠. 그 다음에 봄에 주 위나라의 주가 시환공의 입이라 그죠. 위나라의 주가 환공을 죽이고 섰다 스스로가 군주 자리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나라의 군주와 공과 여 송공이 위회라 그죠. 회담을 하고서 장심 숙지 맹이라 그래서 장차 숙당에서의 그 원년의 숙당에서 그 맹세했던 내용을 찾은 것이라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하면서 이제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미급기한데 아직 기한이 아닌데 그때 위나라 사람이 아 내 고 난이라 그죠 와서 난을 고하였음이라 난을 고하였다라는 것은 주가 군주를 죽였다라고 한 것을 알린 거죠. 왜냐하면은 서로 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 공급 송공우청이라 여름에 노나라의 군주와 은공과 송나라의 군주가 청땅에서 만났느니라. 자 그런데 송나라 상공이 그때가 즉위 송나라 상공이 즉위하였고 그때 송나라 상공이 즉위하였고 공자인 풍이 출분 정이라 공자인 풍이 바로 그 정나라로 도망갔고 정나라 사람들이 용납치라 그제 정나라 사람이 드리고자 하였고 그래서 급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공자인 풍을 그저 맞아들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급 우주 그리고 주가 그죠? 그리고 주 드리고자 하였고 맛있어. 공자 풍이니까 누구예요? 이거는 뒤에 봐야 되겠네. 하고 그다음에 일단 그 주나라가 서고 아까 주가 섰고 그리고 급이다 하면 주가 제자리 그러니까 정인 용납지라 해서 끊으세요. 그래서 끊고 그다음에 급 주우하고 주가 입하고 서고 장수 선군지 원어정이라 그리고 장차 선군의 그죠 원수를 그죠 저 정나라에 대한 선군의 원수를 씻고자 하였다 그랬습니다. 씻고자 하였다 그랬으니까 무슨 난리 한번 나겠네요. 그 이념편에 이미 정나라가 아까 그 정나라가 바로 위나라를 침범했었죠. 정나라가 위나라를 침범한 거니까 주가 자기가 군주 자리에 서고 뭔가 정당성을 얻어야 되니까 일단 자기네 나라 그 백성들하고 대부들한테 그래서 선군의 원망을 갖고자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의해 보면은 자 2년에 2년 즉 은공 2년에 벌위 경 현경이라 그 위나라를 친 내용이 경에 나타나느니라. 그러므로 이 속지 이 촉지라 여기다가 붙였느니라. 여기다 붙였고 근데 미필 왕 전경 무원녀라. 그러나 가서 그 앞서에 그러나 아직 그 가서 가지 아니했고 그다음에 앞에서 다시 그 앞서 다시 그 원망함이 없었다. 원망함이 없었느니라. 맞나요? 미필 왕 가지 못했고 경에 다시 무슨 원망은 무원이라 다시 고치지 일단 놔두고 그다음에 위나라 세가에 보면은 칭 환공 16년에 환공 16 위나라 세가니까 이건 위나라 환공이죠. 위나라 환공 16년에 그러니까 환공이 왕이 오른 지 군주자리에 온지 16년 만에 위주 소시하니 주에게 시해되는 바가 되었으니 즉 이때가 은지 2년이니 그죠? 노나라 은공 바로 2년은 마땅히 그 언제에 담은 그 환공의 세대가 되는데 그죠? 환공의 시기인데 다시 말해서 위나라의 환공의 시기라 이 소리입니다. 위나라의 환공의 시기니까 그래서 복권이 이 선군지 위 장공 복권은 선군은 장공이 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 잘못된 것이라 아니라 어째서 하직고 무슨 까닭인고 선공 증이 선공이 선공이 증이강하여 선공이 이강과 붙어먹고 이거죠 붙을 증자죠 찜쪄 먹었다 붙여 먹었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선공이 이강과 붙어먹고 붙어서 어떻게 되냐 생급하고 이때 급을 왕자 급을 시에서는 아마 이렇게 쓸 겁니다 급 이게 시 폐풍 신대편에 나와 이거 굉장히 그 기가 막힌 시인데요 제 폐풍 신대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태자의 비로 가는데 이 지금 누구냐면은 선공이 중간에서 낚아채죠 그 저기를 낚아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신대편에 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잘 다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붙어먹었다라는 말을 거기다 그렇게 함부로 쓴 내용이죠. 입구자가 으로 들어가나? 대자가 신대. 신대라고 하는 시에서 요 내용이 잘 나타나니까 가서 보시고 그래서 은공 2년이라고 하는 것은 환공의 시기인데 복권이 그래서 선군은 바로 장공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아니라 어째서인고 선공이 이강과 붙어서 바로 뭐냐면은 그 급을 낳았고 급을 낳았고 그다음에 급이라고 하는 급자를 낳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낳고 공이 납급자지 처하여. 그런데 공이 그 급자에 철을 들여서 그러는 거예요. 철을 중간에 가로채는 거죠. 가로채가지고 생도 도와 그다음에 삭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삭을 낳았고 삭이 능구형하고 그런데 삭이 능이 그 형과 함께 그 얽혀서 형을 저기 얽혀서니까 형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간질하여서 사기가 자기 형인 수를 또 이간질하고서는 수가 능이 그래서 대사 그래서 수가 능이 대신 이렇게 죽었으니 이것이 바로 시연계장이라 이때는 이미 이해 때는 이미 다 자란 때이라 다 어른이 되어 있을 때라 그래서 선공 2차 연즉위하니 선공이 이 해에 즉위하였고 그 다음에 환공은 12년이 되어서 죽었으니 종시 20년이라 그래서 마치고 시작함이 대략 20년이라 그래서 수수지 사에 그 장남이었던 바로 수가 죽음에 미지하세오 그러니까 죽었는데 어떤 해인지는 알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급자가 그 급이 그죠 급이 장가를 드는데 당제 선초요. 이때는 당연히 선공의 처음 때이고, 그러면 이때가 은공
만약에 2년이라면은 장공은 유제라. 장공은 아직 그래서 있으니 기어 부제 시 이득 그 어찌 아버지 때에 아버지가 있을 때이겠는가. 부제 시 오 그리고 이미 득증 부 첩생급자야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아버지 때에 그 아버지의 그 첩과 아버지의 또 첩과 또 붙어서 이거 복잡복잡한 내용인데 아니야 복잡복잡하다 아니 여기 굉장히 그 난삽한 그 이 정사관계들인데 아버지 때 어찌 이미 아버지 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아버지의 첩을 아버지의 첩과 붙어서 급자를 낳았겠는가 산 그 사기에 수다 그 뭐야 오류 유오가 되는 거죠. 사기에 보면은 많은 오류가 있는데 이를 여기 지금 여기에서 쓴 누구냐면은 두예의 얘기 이거 이 아니 두예가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지금 누구 얘기냐 위나라 세가 위나라 세가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 위나라 세가에 지금 요 나온 내용들이 좀 잘못된 것이 맞고 그래 이에 마땅히 이것이 그럴 듯 하느니라 어쨌든 여기 지금 정의에서 보면은 그래서 아까에 붙였고 미필 왕전 앞선 시대에 그 원망함이 없는 것은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해 아까 미필 왕전 왕전이니까 앞선 시대 그 앞서서 다시 무슨 원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 뭐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 위세가니까 사기의 지금 내용을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복권의 얘기인가요? 복권은 장공이 된다는데 이거는 아니라 어쨌든 이 복잡한 관계는 시 보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선군 저기 뭐야 그 원망을 정날에 대한 선군의 원망을 갚고자 하였고 그래서 이 구 총어 제후하여 그래서 여러 제후들에게 그죠 여러 제후들에게 조금 좀 뭐야 이렇게 뭔가 그 은총을 구하여서 총애를 뭐 여러 제후들에게 그 뭐죠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제후들에게 총애를 구한다는 것도 좀 그렇죠 여러 제후들에게 뭘 구한다 뭐 여러 가지 그 좀 뭐 이해를 구하여서 그죠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이로써 화기민하니 그래서 백성들과 좀 어떻게 좀 잘 화합하려고 하였으니 하여서 그다음 읽어봅시다 사고송왈 그래서 사신을 송나라에게 그죠 보내어서 그죠 보아여서 다음과 같이 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고 위에 있는 두의 주석을 보면은 저 찰립자 저 지위를 찬탈한 자 제후기 여지 즉 이미 제후들과 더불어 하였다면은 불부토라 다시는 토벌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그래서 먼저 주가 이렇게 하고서는 어떻게 돼요? 먼저 그 총애를 그 여러 제후들과의 화친을 구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래서 누구냐면은 자 송나라한테 그저 사신을 송나라한테 보내어서 왈 뭐라고 하냐면은 군약 벌 정하여 자, 인군께서 만약에 정나라를 친다면은, 그죠? 정나라를 친다면은, 이로써, 자, 나중에 장차 군주에게 미칠 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해라고 하는 것은 송공의 아들인 바로 풍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누가 있냐, 송나라 상공이 즉위하였는데, 그때 송공의 아니 그 다음에 공자인 그러니까 송공 공자인 풍이 어디냐면 정나라로 도망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송나라한테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공자를 죽이라 지금 해가지고 공자 풍을 죽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위 주하고 그래서 이때 이제 회담을 하는데 그 송공께서 뭘 하라? 주인이 되어라 이 소리예요. 송공께서 이제 회담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폐읍으로서 저 폐읍당을 가지고 그죠? 폐읍당을 가지고 폐읍당으로서 여기다 이제 부세를 하라 이 소리죠. 부세를 하는데 여진채 그죠? 친나라와 채나라가 따른다면은
위 이것은 바로 우리 위나라도 바라는 바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먼저 미끼를 폐업을 주는 거죠. 우리 폐업당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모든 군사 물자를 여기로 대신 대겠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언거국지 부조야라. 그래서 저 나라를 들어서 바로 이제 부세를 고르게 함이라니까 두루두루 이렇게 같이 뭐죠? 잘 고른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네 나라 폐업을 들어서 그 다음에 그랬더니 송나라 사람이 그걸 듣고서는 허지어 시하니 그죠? 이에 아니 송나라 사람이 허여하였으니 어시에 진체 방육어 위라. 그래서 이에 진나라와 채나라가 바야흐로 바로 위나라의 그죠? 위나라의 방목이라 위나라와 바로 화목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채나라는 지금의 뭐 연암 상채현이라 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채나라 나라 새로 나오면 꼭 나오니까 채나라는 바로 후작이고 그다음에 그 새가 보에 보면은 채나라는 희성이고 문왕의 아들인 숙도의 후예라. 그다음에 무왕이 봉지어 연암 상채하니 그죠? 연암 상채에 봉하였으니 위채후라. 그래서 봉하고 그래서 채후가 되었느니라. 장난현 주하니 난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난을 일으켜서 여기 이 내용 지금 베이 뭐까지 죽인 것을 나타냈으니 죽인 것이 나타났느니라. 죽은 것이 나타났느니라 죽였느니라 이거 왜 갑자기 이제 그다음에 그 아들인 그 사이에 최후가 되었고 장자나에서 현주라 이거 그냥 뭐죠 견주라 일단 최후가 되었고 난을 일으켜서 나중에 배임을 당하였다 죽임을 당하였다 최후가 죽임을 당하였다 그래서 그 아들인 채중을 성왕이 부봉지어 채라. 그래서 다시 채땅에다가 봉하였느니라. 그래서 지평후 사신체하고 그리고 평후 때에 이르러서 바로 신체로 옮겨갔고 그 다음에 소후 때에 사구강하체라. 그죠? 소후 때에 국왕의 하체로 자 옮겨갔고 그 다음에 선후 28년은 노나라 은공 원년이고 소후의 아들인 성후 10년은 바로 횡린의 해이고 성후의 아들인 바로 성후 4년에 춘추의 전을 마쳤고 그 다음에 성후가 14년 만에 죽었고 자성후 이하로 그죠? 성후 이하로부터 2세 28년 만에 초멸체라 초나라가 채나라를 멸하였다. 지리지에 보면은 연암 상채현이라. 그래서 채나라는 주나라 무왕의 아우인 숙도가 그죠? 봉토를 받은 것이라. 했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위나라와 화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그러므로 송공과 진후와 채인과 위나라 사람들이 같이 이제 작당을 해서 그죠? 정나라를 치고 벌 정하고 그 다음에 위기 동문 그 동문을 5일 동안 포위하였다가 환니라 돌아갔느니라 돌아갔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노나라의 공이, 그죠? 노나라의 공이 문어 중중활 대부인 중중에게 이에 대해서 물어 말하기를 위나라의 주가 그 이루었는가? 이렇게 돼 있죠. 그 이루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식으로 군주로 이렇게 허락을 받았는가? 이런 의미죠.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기를 신문 이덕 화민하니 불문이 나니라.
신은, 자, 보통 제후들과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뭐가 된다 그랬어요? 군주로서 인정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이 중중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신이 듣기로는 이덕화민이요 이랬죠. 덕으로서 백성들을 화합하게 하고, 그죠? 덕으로서 백성들과 자, 조금 화합하고, 불문이난이라, 난으로서 한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래, 이난, 유, 치, 사이, 분지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난이라고 하는 것, 난으로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우리가 시를 다루는데, 오히려 시를 다루는데 어지럽힌 것과 오히려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을 잘 고르어서 이걸 가지고 옷감을 짜는데 실을 다루는데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저 어지럽힌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시에 분지하라. 그래서 앞에 안 보이는 글자 실사자죠? 사. 실이라고 실 사. 실은 사현. 나타냈다. 뭐냐면은 그 분온, 그죠? 실은 분온, 그 어지럽힘이 더욱 쌓이면은, 그죠? 어지럽힘이 쌓이면 헌옷 온자죠. 어지럽히지면은 익 소이 난이라, 그죠? 실이 헌옷 소못 온이니까 분온. 실이라고 하는 것은 현 분온이라. 여기서 실이라고 하는 것을 뭐냐면 더욱더 지금 어지럽혀졌다, 그러니까 헝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니. 익, 소이, 난이라, 더욱, 그죠? 예. 더욱더 그 어지러워진 것이라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러니까 자, 일단, 자, 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시를 우리가 잘 다스린다고 하면서 오히려 엉클어드린 것과 같습니다. 부, 주, 저, 병이 안인하니, 안인하니, 안인하나이다. 그죠? 그러니까 저 주가, 자, 군사를 막고, 그죠? 군사를 막고라고 해야 되나요? 군사로서 막았으니, 군사로서 모든 것을 제어했으니, 어찌 참겠습니까? 저병 무중하니, 자, 병사로서 막는데, 여기서 밑에 보면은 시병이니까 믿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저 병사를 믿고, 그러니까 이런 막 군사력만을 믿고 병사를 믿었으니 어찌 참아하겠습니까? 군사를 믿고 무중, 그죠? 그 백성들이 없는데 아닌 무친이려 친함이 있겠습니까? 무친. 그 밑에 어찌 참겠습니까? 그다음에 저 군사를 믿고 군사만을 믿고 실은 그가 따르는 무리가 없는데 아닌 무친 일이요. 그죠? 어찌 무친 친함이 없는 것을 참아하겠습니까? 무친을 참아하겠습니까? 일단 봅시다. 무친을 참아하겠습니까? 친함이 없는 것을 참겠습니까? 친함이 없는 것을 참겠습니까? 우리말로 일단 쉽게 조금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중반 칠리하니, 그래서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 친한 자들이 다 떠나갔으니 난이 제의리요. 그죠? 자, 어제 다 비난, 떠나면서 비난하니 어찌 다스리겠습니까? 이런 뜻일 텐데, 일단 그 밑을 한번 봅시다. 시병즉 군사만을 믿으면 민잔하고, 그죠? 백성들이 잔악해지고, 민잔즉 백성들이 잔악해지면 중반이라, 그죠? 무리들이 다 배반하느니라. 안인즉
아닌즉 형과하고 이거를 지금 아닌즉 아닌 아닌이라라고 하는 것은 안우 주 잔인적 살아 아, 이거 아, 아. 그 참아 못할 짓 하는 거 아닌이라라는 건 안우 그 주 잔인적 살아 아, 이제 됐다 안 안인이라 안우 주잔 어. 안우 주잔 잔악한 일을 만드는데 그저 잔 잔인적사 잔인적사 어. 중국식의 표현으로 하면 잔인적사라 잔인한 일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잔인한 일을 저지르고도 이것을 편안히 여기는 것 같죠. 잔인한 일을 저지르고도 편안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앞에서 다시 보자면은 주가 그죠? 주가 저 병이 아닌하니가 되는 거죠. 저 병사의 힘만을 믿고 잔인한 짓을 서슴없이 하니 이렇게 되죠. 아닌 잔인한 짓을 서슴없이 하니 그 다음에 저 병무중이라 그래서 저 병사만을 믿으면은 자 무리들이 함께할 무리들이 없고 그 다음에 아닌 잔인한 짓을 서슴없이 하면은 무친하고 친함이 없고 아무도 그와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중반 칠리하니 그래서 무리들이 다 배반을 하고 그 다음에 무리들이 다 배반을 하고 친한 이들이 다 떠나가니 그래서 난이 제의라. 자, 이로써 다스리기가 어려워지느니라.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다스려지기가 어려우니라. 됐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래서 시병적 병사를 믿으면, 군사만을 믿으면은 백성들이 잔혹해지고, 백성들이 잔혹해지면 중반, 무리들이 다 배반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닌 즉, 잔인한 일에 대해서 그저 잔인한 일을 서슴없이 한다면은 형과하고, 그렇게 되면은 형벌이 지나칠 것이고 형벌이 지나치면은 친한 이들이 다 떠날 것이라. 그래서 무릇 병은 유화야니 자 이거 유명한 말들이죠. 그래서 무릇 군사라고 하는 것은 불과 같으니 그 다음에 불집이죠. 불집이면 그래서 불과 같으니 만약에 끄지 아니하면 그죠 그치게 하지 아니하면은 장차 분야라 장차 스스로가 탈 것이라 그죠? 장차 스스로가 탈 것이라 무릇 주 아니 부 주식이 군이 학용기민하니 무릇 주가 그 군주를 시해하고 그 백성들을 포악하게 하니 그 백성들로서 포악하게 하니 어시호 불무 영덕이 욕이 난성 하여 필무 면의리라. 그래서 이에 호 불무 영덕하고 그래서 그런데 백성들이 그다음에 백성들에게 잔혹하게 쓰니 이에 자 영덕 아름다운 덕에 그죠 영덕에 선한 덕에 선덕에 힘쓰지 아니하고 욕이 난성하니 어제 난을 일으켜서 이루고자 하니 반드시 면치 못할 것입니다. 면치 못한다.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라고 이제 나오네요. 저라고 하는 것은 시라는 뜻이죠. 저는 훈시하여 그래서 시병이 구승 병사만을 믿고 이길 것을 구하여서 정벌불리하라. 그죠? 정벌하는 것을 그치지 않느니라. 아니니라 라고 하는 것은 행학사하니 그죠? 그 포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니 그 형살 과도해라 그저 법으로서 그저 법을 집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과도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가을에 제후들이 부벌 정하고 제후들이 다시 정나라를 치고 그 다음에 송공이 살에 걸사라 송공이 바로 사신을 보내서 군사를 구걸함이라. 그러니까 걸사라고 하는 말은 자 불써 쓰지 아니했으니 왜냐하면 경이 아니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그래서
다시 치고 송나라가 사신을 보내와서 지금 군사를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저 빌 걸자니까 군사들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공이 사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왜 사양하느냐? 조금 전에 있던 바로 중중의 그저 이 현명한 말을 따랐다 이 표현하죠. 종 중중지언이라. 그래서 우보청이 사회지라. 그런데 우보라고 한 우보니까 이제 노나라 대부가 되겠죠. 공자인 바로 휘입니다. 아까 나왔던 휘죠. 그런데 우보가 그 군사를 청하였더니 군사를 그저 청하고 청하여서 군사로서 회담하고자, 그러니까 군사로서 회담할 것을 청하였으니 공불허라. 공이 허여하지 아니했는데도 불허한데 고청이 행이라. 그냥 계속 집요하게 청하여서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서왈. 그래서 공자께서는 어떻게 쓰시냐면 휘 솔사. 그죠? 그 휘가 솔사하였다. 그죠? 군사를 거느렸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질지하라. 미워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우지 사에. 제우의 군사가 패정 도병하고, 그죠? 정나라의 보병들을, 그죠? 무너뜨리고, 취기 화이 환이라. 그래서, 분화들을 무너뜨리고, 정나라의 제후들의 군사가 정나라를 무너뜨리고, 보병들이 취기 화이 환이라 하니까 뭐예요? 그 이제 막 자라나는 벼들을 다 어떻게 돼요? 짓밟아버리고, 그죠? 다 짓밟아버리고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정나라는 불거 전이라니까 뭐예요? 수레 전차를 동원하지 않고 싸웠다라니까 아까 보병이라라고 하는 그저 도병 걸을 도자의 도병인가요? 도병이라. 정의의 왈, 그다음에 그 이때가 안원년, 그 은공 원년을 살펴보건대 원년 전을 살펴보건대 그때 주인 정인이 맹우 익하고 그죠? 익당에서 맹세를 하고 공자 예가 청왕 그죠? 그 가서 청하였지만은 공불허하니 공자께 노나라의 군주가 허여하지 아니했으니 그래서 수행이라 그래서 그러다가 그 마침내 행하였으니 저즉 불서하고 또우 불가 편책하고 다시 또 그에 대해서 뭐 꾸짖거나 하지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공자 휘치 행을 그죠? 공력 불허하고 공이 또한 불허하고 그런데 서경하고 경에 썼고 또 가편책도 역시 또 그것을 꾸짖었으니 공자 예는 공불허에 사절이 행하고 그죠? 그 앞에 있던 공자 예 같은 경우는 공이 불허했을 때 몰래 스스로 그냥 가서 한 것이고 가서 저기 싸운 것이고 휘 같은 경우는 강량한 거죠. 강량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죠? 강강횡포하다라는 뜻이죠. 아주 아주 강강횡포하게, 그죠? 고청 공하고, 그래서 뭐죠? 노나라의 은공에게, 그죠? 막무가내로 청하였고, 하였으니, 사불핵이라. 그래서 그 일을 얻지 못했을 뿐이라. 그런데 영기출회라. 그런데 하여금, 그 나가도록 나가서 회담을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군명이 서라 얻지 못했고 그막 어거지로 했고 어쨌든 간에 군명으로 이 어거지로 해서 허락을 받아냈기 때문에 군명으로서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글로 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여기다가 역시 그 편책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꾸짖은 것이라. 그런데 주민응 화기민하고 그죠? 그런데 주는 능이 그래서 그 백성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아까 지금 저기 누구예요? 중중의 얘기를 본따 가지고 능이 화합하지 못했고 그래서 못했고 그다음에 못했느니라 이렇게 되는 화합하지 못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위나라 사건 다루는 내용이죠. 화합하지 못했고
후가. 이 후가 누구냐면은 석작의 아까 아들입니다. 석작의 아들인 후가 문정군어 석자라. 그래서 그 석자에게, 석자는 앞에서 나왔던 바로 그 누구예요? 그 장공에게 빨리 저 주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하라라고 얘기했었죠. 그 석작을, 그러니까 위나라의 대부인 석작을 지금 석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작벼슬이죠. 이 주 불안이라, 그러니까 주로서, 주가 참 불안했기 때문에 후가 자기 아버지인 석작에게 어찌하올까 하고선 지금 자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능히 그 백성들을 자 안정시키지 못했으므로, 화합하지 못했으므로 석작의 아들인 후가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저 임금을, 그죠, 저 이제 주를 좀 이렇게 좀 다독거릴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석작이 왈, 왕근이 가라. 그죠? 자, 왕이, 아련하는 것, 왕을 뵙는 것, 왕이 그 근례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왕이 근례를 하면은 감이 되는데, 왈, 하이트 근, 그러니까 왕이 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천자께서 이 주를 만나서, 그죠? 조회를 받는다 그러면은, 아련하는 것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가하다. 그건 군주로서 안정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후가 아들이 왈 뭐라냐? 하이 근, 아니, 득 근이려. 어떻게 해야 천자를 아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왈, 진 환공 방류 총어 왕하니, 그죠? 진나라의 환공이 바야흐로 천자에게 지금 총애를 얻고 있으니 진위 방목이라. 그리고 또 그리고 진나라와 또 위나라는 지금 위나라 얘기니까 진나라 위나라는 바야흐로 지금 화목하니라. 화목하니 약조 진하여, 그죠? 그래서 진나라에게 가서 조회를 하고 진나라의 그 조정에 가서 사청필 가등예라. 그래서 하여금 청한다면, 사청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된 거죠. 이거 반드시, 다시 말해서 그 진나라가 우리 위나라를 위해서 천자에게 가서 이제 이렇게 아련토록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후가 종주여친이라. 그래서 이제 후가, 이제 석작의 아들인 후가 주를 설득하고 주에게 얘기해서 주와 함께 어떻게 되냐, 여진이라. 그래서 진나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석작의 생각은 딴 데 있었죠. 석작 사고진왈, 그 석작이 진나라에 하여금 진나라에게 고하여 알리기를, 그러니까 석작이 지금 빨리 사람을 보냈습니다. 별도로 사람을 빨리 보내가지고 진나라 군주에게 고하여 알리기를, 위국 편소나, 자, 위나라가 모름지기 그 작고, 그죠, 노부, 위나라가 편소하고, 위나라는 자, 그 막 작고, 노부 모이라. 노부, 나. 지금 석작 자기를 얘기합니다. 노부는 이미 늙었습니다. 그랬죠. 노부는 이미 혼몽합니다. 늙었습니다. 그래서 무능위합니다. 능이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 2인자, 지금 가려고 하는 이 두 사람들, 실시 과군하니, 이 사람들이야말로 실로 과군을 그저 죽였으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저희 나라, 우리나라 군주인 환공을 죽였으니 감즉 도지하소서. 그래서 감히, 그죠, 곧 도모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감히 좀 이것을 헤아려 주소서라는 겁니다. 요 관련해서 모라고 하는 것은 80이라, 아까 나 80노인이, 노부가 이미 80이 되어서 혼몽합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칭국소하고, 그죠, 나란을 작다 라고 읽었고, 그 다음에 이로, 그죠, 이 너무 늙었다 라고 해서 자겸, 스스로를 그죠 겸손히 하여서 이위진, 그죠, 진사, 진나라에게, 그죠, 진나라에게 그 위임한다. 나 혼자 이걸 못하니까 진나라에게 위임하여서 사인 기왕 취도지라. 그래서 그 이 두 사람들이 갔으니까 두 사람으로 간 것으로 간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여튼 뭔가 도모를 하게 하소서라는 거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모한다는 두 놈, 두 놈? 두
이차 두 놈차 우리 과군을 죽인 죄인들이다. 그 이놈들 잡아라. 바로 이 소리죠. 그래서 이 진나라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은 이 석작을 참 미덥게 여긴 거죠. 그래서 진나라 사람들이 진나라 사람이 집지 잡아서 청리어 위라. 그래서 위에 그래서 잡고서는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진나라 사람 하니 그래서 진나라 사람 진나 잡아서 청컨대 위나라에게 그저 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위나라에게 오게 하였다 하십니다. 그래서 위나라에 오도록 위나라로 돌려오도록 그저 돌려보내도록 청하였다 그랬습니다. 청윈 그래 위나라 사람들에게 청하여 자임봉지라 그래서 아 토지라 스스로 이르러서 그래서 토벌케함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9월에 윈 사우제 추 이 살주우 복이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9월에 그러니까 청나라 하여튼 위나라에 이르도록 그 오도록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9월에 위나라 사람이 자 우제를 보내어서 그저 우제인 추를 보내어서 이제 우상이 되겠죠. 우상인 추를 보내어서 그 다음에 어디에 다다랐냐면은 주를 보내어서 주를 부수 그죠? 부수가에서 죽이도록 이르게 하였고, 그러니까 주추를 그러니까 위나라 사람이 사우제 추리하여, 그러니까 우제인 추로 하여금 다다라서 이르게 하여서 가게 하여서 바로 주를 부수에서 죽이게 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석작이 사기 제유 또 뭐예요? 제유견 그러니까 제유견 이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그다음에 또 석작이 그 재상 그 제인 그저 제인 유양견으로 하여금 이르러서죠. 이 사람들이 지금 위나라로 오는데 들어오기 전에 이르러서 살 서구 진이라 그러니까 진 땅에서 아예 위나라도 들어오지도 말고 진 땅에서 실은 자기 아들이죠. 자기 아들을 자 죽이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군자왈 이때 군자는 제가 앞에서 내내 공자 그랬는데 아마 군자왈은 그냥 좌구명이 쓰고 우리가 이를테면 사마천이 사기를 쓰고 사마천이 뭐죠 태사공이 왈 이렇게 쓰듯이 이제 사관으로서 자기 입장을 이렇게 피력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군자왈 그러니까 군자가 이르기를 석작은 순신예라. 그래서 석작은 순신이라. 순신이라라고 하는 것은 참 강한 신하라. 우리가 강 개념으로 표현하죠. 왜냐하면 건괴를 순양으로 된 건괴를 뭐라고 해요? 순수 아 강건 중정 순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강신이라 이런 뜻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강신이라 오 주이 후 뭐예요? 여자예요? 여언이라 그죠? 그 주와 주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후연이라 그죠? 후도 더불어 했음이라 그죠? 주와 그 다음에 후가 더불어 한 것을 주와 그 다음에 후가 그 주와 함께 한 것을 미워했음이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의 목적어가 주의 후여언 그죠? 주의 후라고 하는 겁니다. 주하고 그 다음에 후가 더불어 한 것을 미워했음이라 그래서 유명한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대이멸친이라라고 하는 말 사자성어로 대의에 그죠? 그 대의라고 하는 것 대의에 바로 자 친한이까지 그죠? 친척을 멸한다라고 하였어. 대이멸친이니 대의에 그죠? 국가에 큰 대의를 놓고 자기의 친자까지를 죽였다. 지금 요 소리가 대이멸친이라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대이멸친이니 기시위호와 바로 이것을 이름인가 이렇게 표현했죠. 참 아비가 자식을 죽이라라고 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대이멸친이라는 말이 바로 이것을 이루는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 자식이 종시군 적하니 시군의 그저 자식 군주를 죽이는 군주를 해치 시해하는 그래 적이 되었으니 적을 따랐으니 국지 대역이요 이것은 바로 나라의 대역이니요 불갑을 제 고라 불갑을 제라 그저 가히 제가 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왈
대의멸친이라 하니, 대의멸친이라고 하니, 명소이즈, 그죠? 소의를 밝힌다면 담겸자애자라, 마땅히 자식을 아, 그죠? 사랑하는 것으로 되어야 된다. 그죠? 워낙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자,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를테면은 순임금의 아버지가 살인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소가 되는 거죠. 소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살리는 일이 중요하니까 아버지를 얻고 임금자리도 그만두고 이렇게 나가는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앞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해서 정의에서 왕근 위 가라라고 하는 그 앞에 있던 내용이죠. 그 204쪽 뒤에서부터 두 번째 줄, 그죠? 두 번째 줄 대문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왕근 위 가라라고 하는 거, 왕을 뵈면은, 아련을 하면은 가할 것이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왕처 행조래 하니, 그죠? 왕이 계신 곳에 가서 바로 근례가 되는 거죠. 행근례. 잘 안 보이나요? 왕하고 끝에는 처행근례. 왕이 계신 곳에 가서 근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니 차사 시위 가해라. 이러한 일이라면 이에 가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위인 역 공자 진우 형이라. 그래서 위나라 사람들이 공자 진을 형 땅에서 맞이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 땅에서 맞이하였느니라. 동십 2월에 선공이 즉위하였느니라. 이때 선공은 바로 공자인 바로 진이라. 그러니까 위나라의 선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서왈. 그래서 별도로 기록하기를 위인 입진은. 그죠? 여기서 이렇게 써야 돼. 위인 입진은. 위나라 사람이 진을 세운 것은 다 뭐다? 무리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어느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뜻을 모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내용과 관련해서 정의에서 왈 적토가 되는 거죠. 적토. 그 적을 토벌하고 그죠? 토벌하고 내 위니 이에 세웠으니 자개 밑에 이을겠죠. 자개. 그래서 이어서 그 전군, 그죠? 앞선 군 임금, 그죠? 앞선 임금이니까 주 빼놓고 그 앞에 있는 그죠? 환공이죠. 환공을 이었느니라. 그러므로 부대 유년이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래서 알을 뛰지 않고 그대로 그해 12월에 그냥 그 이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경4년의 일이고, 이른바 위나라 사건과 관련해서 대의멸친이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앞서서 그 위나라와 관련된 폐풍의 아까 신대편을 읽으면은 곧 이때 복잡하니 권력이 어지럽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음사들까지 다 더불어서 나오는 거니까요. 시를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 5년편 하도록 하겠습니다.